반갑습니다. 박수 한 번만 받고 시작할게요. 네. 지금 이제 녹음이 되고 있어요. 얘가 있어야지 녹음이 잘 되거든요. 교회 강의는 세 번째고요. 주로 청소년 공부법 강의를 두 번 했어요, 과거에. 근데 제가 교회 강의가 좀 이렇게 좀 부담스러운 게, 저는 현재 이제 이렇게 집 나간 탕자의 상태여가지고, 그러니까 아니 집 나간 탕자가 이렇게 교회 강의를 해도 되나, 그래서 좀 부담스럽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성가대 활동을 한 5년 했어요, 청소년부. 그러니까 고2 때까지, 초등학교 6학년에 교회를 가서 고2 때까지 교회를 다녔는데, 그 중에서 5년간 성가대를 했어요. 테너로 활동을 했었고, 뭐 아무튼 그러다가 이제 뭐 방황을 하게 되잖아요. 이제 뭐 17, 그래서 자, 얼마 전에 제가 이제 일단 우리 집사람부터 교회를 보냈어요. 몇 년 만이야? 예수교 장로교회예요. 저 익산에 있는 예양교회라고, 거기가 어양동인가 그래요. 어양동. 거기 보냈고, 이제 아니 그 아내가 오는데 남편도 와야 되지 않냐 하면서 계속, 그래서 나는 총동원 그 전도 주일에 11월 13일인가 그래, 수요 예배 일단 그때 가고 1년에 한 두 번씩 가겠다고 그냥 그랬어요. 교회는 부활절하고 크리스마스.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거는 그런 것 같아요. 그 자기 의도가 잘 아니라고 봐요. 그거는 교회 용어로 주님의 의도라고 봐요. 예, 신앙이 되고 뭐 구원이 되고 선택받은 자가 되고 하는 부분은, 제가 이제 우리 이제 대상이 교회다 보니까 제 교회의 추억은 아름다웠는데 조금 안 좋은 추억이 하나 있었어요. 왜냐면 제가 현직 목사님의 딸하고 연애를 한 적이 있었어요. 어느 목사라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연애를 할 당시에 제가 교회를 안 다니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집 나간 탕자 이렇게. 아직 돌아오기 전이에요. 돌아온 탕아가 비유가 있잖아요. 돌아오기 전인데. 근데 이제 저도 교회를 꽤 다녔잖아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는 이제 소수의 교회였기 때문에 초등학생들 가르치는 주일학교 선생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공부하고 오늘 가르칠 거 뭐지 막 열심히 공부하고 가르치고 이렇게 한 경험이 있는데, 구원에 대해서 얘기할 때마다 저는 그 얘기로 그 목사님한테 반박을 하는 거예요. 내가 죽기 5분 전에 구원받을지, 죽기 50년 전에 구원을 받을지, 죽기 1시간 전에 구원을 받을지 어떻게 아느냐고. 그것을 좀 하느님께 맡겨야지. 뭐 자꾸 결혼 조건으로 교회를 안 나오면 결혼이 안 되고 이런 식으로 말을 한다면은, 이제 그런 부분에서 부딪히게 된 것이죠. 근데 결국 제가 굴복했어요. 그래갖고 그래 알았다고 교회를 가겠다고 그러면서 이제 교회를 다녔는데, 하필이면 그 장로교 쪽에서 보는 이단 교회인 거예요. 하필이면. 저는 몰랐죠. 그냥 교회를 다니는 조건으로 결혼을 허락한다 하니까 그냥 그럼 교회를 다녀야 되나 보다 그러고 다녀서, 거기 이제 어느 교회 다니는지 이제 그 목사님이 체크를 못한 상황이었고, 저기는 그 교회를 한두 달 다니면서 성가대까지 이미 가입한 상태였던 거예요. 거기서 사람들을 사겨버렸잖아요, 그 교회에서. 그게 이제 무슨 교회냐면, 아까 큰 이단은 아니고요, 조용기 목사 동생이 하는 교회 있어요. 은혜와 진리 교회인가요? 네, 거기. 이단 아니죠. 근데 처음에는 이단이라고 했었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아닌 걸로 된 거예요. 네, 그게 아마 아닌 걸로 된 게, 그분이 그 기독교 방송에 자꾸 출연하고 막 이렇게 되면서 이제 아닌 걸로 됐던 거였는데, 근데 싫어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 전통적인 그 신학대학 나온 사람 싫어해요. 예. 그 교회를 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또. 나 거기 사람도 다 사겨놨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굉장히 그 안 좋은 추억이 있어요, 그쪽으로. 그러다 보니까 다시 또 교회를 떠나게 된 거예요. 이혼까지 하고. 네, 그렇게 된 겁니다. 에휴. 근데 이혼을 했어도 또 여자 사귀어 보니까 또 교회 다니는 여자예요. 또 참 이거
아무튼 그렇게 지금 흘러가고 있고요, 인생이. 그래서 오늘 강의는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서울대 그 문제인데 그 조건이 저는 솔직히 말해서 명문대의 문제는 노력의 문제가 아니라고 봐요. 조건의 문제라고 봅니다. 네, 조건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제가 전교꼴찌 서울대 가다라는 책을 쓰긴 했었지만 저는 노력도 있었지만 저는 조건이 있었다고 봐요. 그 조건이라는 게 어떤 조건이냐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IQ가 120이 넘어야 되고요. 그 통계가 있어요. 120이 넘어야 되고 되게 기초 실력이 없는 상태에서 저는 중학교 때까지 이렇게 공부를 못하던 상태에서 고등학생이 됐기 때문에 없는 상태에서 그 어떤 성적을 따라잡는다라는 것은 초능력의 상태로 들어가야 돼요. 보통 능력으로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학부모들 상담을 할 때 그런 얘기를 해요. 대개 자녀는 초능력의 상태로 들어갈 만한 조건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불가능할 거다. 일찍 포기하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돈을 안 받고 상담을 해요. 왜 그러냐면은 그 사람이 듣기 안 좋은 얘기도 마음 놓고 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뭐 이렇게, 그래도 뭐 차비라도, 차비도 안 받아버려요. 네. 커피는 사주면 커피는 얻어먹는데요. 그러니까 5천 원 미만으로 이렇게. 네. 그게 왜 그러냐면은 제가 상담료를 안 받기 시작한 이유가 있어요. 처음부터 안 받았어요. 아예 처음부터 안 받았는데 아이들이 이걸 어떤 그 고봉진 씨 강의에서 들었나요? 저도 이제 한때 이런 강의를 하기 위해서 강사들 강의를 더 많이 들었어요. 유튜브에서도 현재도 많이 공부하고 있어요. 심리학자들이 학습 상담을 갈 때 학습상담을 갈 때 아이들이 왜 동기부여가 안 되냐면 업자를 만나러 간다고 생각을 한대요. 애들이. 아, 저 사람은 학습상담하고 진로상담하는 업자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걸로 돈 버는 사람. 그래서 시간당 비용을 보니까 1시간에 15만 원 정도예요. 대략. 그게 금액이 정해져 있어요. 그럼 2시간 상담하면 30만 원 내고 와야 되는 거예요. 엄마가. 그래 너 30만 원 받아서 좋겠다 이런 데는 옆에 있는 그 애가 엄마 따라가는데 학생이 귀에 안 들어오는 거야. 이 사람이 무슨 얘기로 귀에 안 들어오고 지금 머릿속에서 게임할 생각만 드는 거야. 게임. 왜? 이 사람은 대가를 받으니까 30만 원을 받으니까. 이것에 대해서 현대 교육이 왜 교사의 권위가 이렇게 떨어지냐. 교사가 월급을 받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직장인이잖아. 애들이 봤을 때. 직장인이잖아. 당신이 우리 학교에 교사들 많아. 자, 앞으로 1년 동안 월급을 한 푼도 안 준다고 했어. 만약에 교육부가 파산을 해서, 나라가 파산을 해서. 그래도 여기 붙어 있을 사람. 이렇게 애들은 상상을 합니다. 정말 이 사람 월급 안 받아도 여기 붙어 있을까라고 상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누구한테만 동기부여가 되냐면은, 첫째, 나를 만나는 목적 자체가 완벽하게 순수해야 돼, 이 사람이. 의도가 하나도 없어야 돼. 그런데 나를 존중해줘야 돼. 그게 뭐냐면은 진정한 친구가 아니면은 동기부여가 안 된다는 겁니다. 애들은 친구가 아니면 동기부여가 안 돼요. 근데 애들이 자꾸 왜 부모나 교사의 뜻대로 애들이 왜 움직이질 않느냐? 학교나 학원이나 가정에 집에 내 친구가 없는 거예요. 친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한테만 동기부여되는 게 청소년들의 두뇌인데 내 주변에 친구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바람직한 뜻을 가지고 있고 아름다운 신앙을 가지고 있고 어떤 미래에 대한 지식이 아주 풍부하고 아무리 그래도 내 친구가 아니면 어차피 소용이 없어요. 그 사람은. 그러니까 그 어떤 지식이 많고 교사, 그렇죠? 나에 대한 사랑이 엄청나게 많고 부모님. 근데 친구가 아니에요. 그럼 도대체 친구의 조건이 뭐냐 봤더니 친구의 조건이 두 가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첫째. 나에 대한 호감이나 사랑이 있을 것, 그 사람이. 예. 근데 예를 들어서 상담 선생님 같은 경우에 봐요. 돈 내고 내가 상담을 받으러 갔는데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는 게 전혀 그죠? 없죠. 과거에 만난 적도 없는데 무슨 사랑이야.
만나자마자 뭐 첫눈에 반할 만한 사이도 아니고. 그러니까 일단 친구가 아닌 거예요, 그 사람은. 그게 사랑이나 호감이에요. 둘째 친구의 조건이 있는데, 나의 자유를 억압하지 않을 것이에요. 프리예요, 프리. 무슨 얘기냐면 나의 선택권을 일단 존중할 것, 상대방이. 근데 부모가 자식의 친구가 되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 사랑은 많은데 선택권을 존중을 안 해. 그러니까 50%만 친구예요. 50%만. 50%는 친구가 아니야. 그러니까 오래 기다려주는 부모들이 나중에 그 자녀가 아주 정말 바람직하게 성공한 케이스가 있는데, 왜 그러냐면은 오래 기다려버리면 그 자녀가 부모를 친구라고 여기게 됩니다. 기다려주니까. 안 기다려주면 친구가 아니에요. 친구가 아니에요. 친구는 예를 들어서 그런 거거든요. 짜장면 먹을래, 짬뽕 먹을래, 중국집 갈래, 일식집 갈래, 이렇게 할 때, 한 번쯤 양보해주는 게 친구거든요. 그래, 그럼 오늘은 그냥 일식집 가자. 근데 그런 양보가요, 시간대를 늘려보자고요. 부모가 원하는 직업이 있어요. 그 메뉴라고 생각을 해봐요. 근데 우리 자식은 그 메뉴가 싫대. 그래, 그럼 이번 생은 네 메뉴대로 살아봐. 이럴 부모가 있냐는 것이죠. 50년 네 마음대로 그래. 네가 원하는 대로 50년 살아봐, 그래. 요즘에 인생 길대는데. 50년 살고 50년 후에는 그거 엄마, 아빠 말 한번 들어보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통 크게 양보하는 부모가 있느냐는 것이죠. 그게 없으니까 친구가 안 되는 거예요. 사랑은 있는데 친구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러브하고 프리예요, 친구의 조건은. 네, 러브하고 프리. 마찬가지로 저는 신앙이라는 것도, 뭐, 교회니까 예수님 얘기 잠깐 해보자면, 예수님이 여러분 친구라고 느끼시죠? 느끼실 거예요. 왜냐면 러브하고 프리가 있으니까. 매일 밤 나타나서 너 오늘 이렇게 살면 안 돼. 막 이러면서, 그러면 그분은 이미 목사 돼 있지. 매일 밤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막, 너 오늘 이거 했지, 저거 했지, 막 따져봐봐. 그럼 친구라고 느끼겠어요? 기다려주잖아요. 기다려주니까 친구인 거예요. 기다려주니까. 아무튼 그런 의미에서 이게 그 윌리엄 제임스라는 의사 겸 이건 그 책에 지금 없어요. 없는데 이 여기 보면은 윌리엄 제임스가 자기의 인생을 최대한 자기 잠재력을 발휘하는 사람 세 가지 조건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전쟁과 사랑과 신념이에요. 윌리엄 제임스는 원래 기독교인이었기 때문에 신앙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직원제. 근데 제가 이렇게 강의를 다녀야 되기 때문에 신념이라고 좀 바꾼 거예요. 윌리엄 제임스는 신앙이라고 했습니다. 셋 중에 하나는 꼭 있더라는 겁니다. 잠재력을 발휘하는 사람. 전쟁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꼭 죽을 고비를 만나더라는 겁니다. 그걸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자기 생을 포기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 전쟁은 예를 들어서 자기 자식이 아주 죽을 병에 걸렸다거나, 이렇게 뭐, 자기 사랑하는 자식이 뭐 굉장히 타락을 했다거나, 뭐, 그런 것도 일종의 전쟁입니다. 뭐, 영적 전쟁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죠. 그리고 이제 그 자식을 사랑한다거나, 애인을 사랑한다거나, 또는 사랑은 뭐 한 8가지의 사랑이 있더라고요. 검색해보면. 다 까먹었는데, 아무튼. 뭐 신을 사랑한다거나, 그런 어떤, 그 8가지 사랑 중에서 어떤 사랑이든 간에 아무튼 강력한 사랑이 있어야 돼요. 강력한 사랑. 그다음 신념이라는 것은 미래를 이 사람은 너무나 확신을 하는 거예요. 확신을 하다 보니까 누구를 만나더라도 자기가 될 거라고 믿다 보니까 이 신념이 강하다는 건 이게 자존감이 강하다라는 이 얘기이기도 해요. 자기는 포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강한 사람은 포기를 안 해요. 근데 포기를 안 하다 보면 언젠가 기회가 오거든요. 중국인 중에 그 실리콘밸리 미국에 가서 아주 성공한 사업가가 한 명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 신념이 안 생기는 거예요. 신념이 잘 어떤 자신감이 좀 안 생겨서 방법을 하나 썼는데. 방법이 뭐냐면은, 이게 일종의 뭐, 세일즈를 하든 뭘 하든 간에, 내가 도저히
이 부탁을 들어줄 수 없는 부탁들을 리스트를 매일매일 만들어요. 10개를 만들어서 사람들한테 하루에 10번씩 거절을 당하자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되게 이거 생각보다 힘들어요. 거절당하기가. 왜냐면은 사람들이 거절할 수밖에 없는 요구를 내가 창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또 생각보다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에 10번 거절당하기 힘듭니다. 한 3번 정도면 가능할 수가 있어요. 하루에 3개 정도 뭐 저를 뭐 어디까지 태워다 주실래요? 뭐 이런 거. 배가 고픈데 뭐좀 지금 좀 사주실래요? 낯선 사람한테 하는 거예요. 낯선 사람한테. 이제 구걸도 하나의 어떤 거절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돈 주세요. 나 차비가 떨어졌는데 돈 주세요. 이런 거 당해보신 좀 많죠? 네, 저는 뭐 이렇게 가끔 주긴 했는데 매일매일 차비가 떨어지더라고요, 사람은요. 거기 가면 꼭 차비 떨어지는 그 사람 똑같은 사람이 또 있는 거야. 그러더라고요. 많이 당해봤는데. 아무튼 그래서 그 유튜브 영상에 뭐가 나오냐면 이 사람이 아이디어를 낸 거예요. 그 도너스 집에 가가지고 도너츠. 던킨 도너츠 거기 가가지고 저기 저는 오륜기 닮은 도너츠가 먹고 싶은데요. 만들어줄 수 있어요? 이런 거예요. 아, 바빠 죽겠는데 그 메뉴판에 없어. 메뉴판이 없는데 그 올림픽 오륜기 닮은 도너츠가 난 먹고 싶어요. 이런 거예요. 그랬더니 그중에 한 사람이 요리사가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만들어올게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당황한 거야. 아니 분명히 거절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거절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한참 동안 기다려요. 영상이 나옵니다. 실제로 이 사람이 색소를 써가지고 이게 도너츠 세 개에다가 밑에 반달형 두 개를 붙여가지고 색깔 그대로 이제 가지고 온 거예요. 피자 넓은 판에다가 그 평면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딱 가져왔어요. 놀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얼마 정도? 아니 돈안 받을게 그냥 가져가세요 이러는 거예요. 네? 두 번째 놀라는 거예요. 그걸 또 돈을 안 받는 거예요. 굉장히 이 사람이 메뉴판에도 없는 걸 내가 주문을 했는데도 거절을 안 해. 그러더니 또 돈을 안 받겠대. 왜 돈을 안 받아? 그랬더니 자기가 이것을 하면서 영감을 많이 얻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들고 나옵니다. 이 사람이 무슨 얘기냐면은 자기가 생각해 봤을 때 도저히 들어줄 수 없을 것을 자기는 상상을 해서 간대요. 그런데 한 5%는 꼭 그걸 들어준다는 거예요. 퍼센트가 굉장히 높아요. 100명 중에 두세 명은 꼭 들어준대요. 그럴 때마다 당황한다는 거예요. 난 도저히 안 들어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들어줘 버리니까.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이 자신감을 키웁니다. 그러니까, 야, 이건 말도 안 되는 걸 들어주는 사람이 있구나, 이걸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자신감이 생길까요? 아, 세상에는 기회가 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게 되는 거죠. 기회가 늘 있구나. 그것을 수련을 합니다, 이 사람이. 그래서 지금쯤은 아마 구체적으로는 못 들었는데, 못 봤는데, 뭔가 기억을 하고 있어요. 어떤 푸드체인인가, 아마. 푸드트럭, 아무튼 그런 종류로 아무튼 뭔가를 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어요. 분명치는 않아요. 지금 이름도 생각이 안날 정도인데. 근데 무슨 얘기냐면 신념을 키우기 위해서 내가 기회가 있다. 이거를 도전을 하면은 반드시 뭔가가 이루어진다는 신념을 키우기 위해서 자기 부탁을 거절하는 것을 매일매일 수련했던, 거절당하는 거를 수련했던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근데 반면에 오히려 더 자존감이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뭐 세일즈 같은 경우에도 그래서 보험 세일즈다 그러면은 뭐 지금 시대가 안 맞지만은 오늘 내가 100사람한테 거절당해야지 그러고 나가는 거하고 오늘 두건 해야지라고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결과는 똑같대요. 100사람한테 거절당하면 두 건은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두건 해야지 두 건도 안 돼요. 그 마케팅 어떤 마케팅의 심리학에서 오늘 세건 해야지 꼭 해야지 그러면 안돼 버려요. 그게 이제 뭐, 그런 경우가 참 많긴 한데, 연습은 실전처럼, 실전은 연습처럼이라는 말이 그래서 거기서 나오거든요. 전쟁 사랑 좀 나중에 또 얘기하고, 신념 부분에 있어서 이런 게 있어요. 우리의 무의식이라는 게 있는데, 무의식은 그 신의 영역이에요. 영혼의 영역이에요. 제가 오늘 강의를 처음에 시작하면서 그 얘기를 꼭 하고 싶었어요. 지금은 서울대 공부법의 시대가 아니라 저는 그걸 소울대라고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영혼에 대한 소울.
왜냐면은 소울이 있는 데만 살아남아요. 앞으로는. 그러니까 소울이 있는 커피숍. 우리가 영혼 없는 표정 뭐 이런 말 있죠. 영혼 없는 멘트. 소울이 있는 곳, 소울이 있는 영혼성이 있는 공부, 영혼성이 있는 장사, 영혼성이 있는 사역, 영혼성이 있는 뭐 강의 뭐 또는 저는 그림 그리는 사람인데 영혼성이 있는 어떤 제 그림. 그림 살짝 보여드릴까요? 네, 이게 제 그림들이에요. 네, 저는 눈동자에다가 이렇게 별, 우주를 그려요. 이렇게 우주를 여행하는 듯한 눈동자. 아, 이 그림을 이제 기독교인들도 꽤 많이 사요. 이걸 보면 주기도문이 생각난대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죠. 왜냐면은 별빛이 내려와서 꽃밭이 된 것을 상상화로 그린 거예요. 주기도문이 생각난다면서 이렇게 사더라고요. 오늘 그림장 사러 온거 아닙니다. 비싸요. 비싸니까. 책도 오늘 제가 안 가져왔어요. 왜냐면은, 그 영원성을 다칠까봐. 저 사람이 책팔로 강의하나? 라는 이미지를 줄까봐 제 책을 한 권도 안 가져왔습니다. 그런 오해를 받으면서 해봐야 도움도 안 되고요. 자, 그래서 이 신념이란 부분이, 신념은 중복돼요. 시너지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절을 막 당하다 보면은, 세상 어딘가에는 그 말도 안 되는 것도 거절 안 하는 사람이 있구나 이걸 확인하게 되거든요. 그럼 내가 이런 아이디어를, 사업 아이디어를 가지고서 투자자들을 여러 명 만나다 보면은 나한테 돈을 투자하는 사람이 꼭 있겠구나. 그런 신념이 든단 말이에요, 반대로. 거절을 당하다 보면. 그렇듯이 우리 영혼이라는 것은 우리를 지켜보는, 그러니까 성령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주 간단하게. 인간의 영혼성이라는 건 성령이에요. 성령. 성령이어가지고 자기만의 어떤 주관적인 시선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보지 않아요. 성령은 굉장히 객관적입니다. 성령이 우리를 바라볼 때는. 그런데 그걸 안 되는 거예요. 지가 한 짓을 지 영혼은 안다는 겁니다. 나는 넌 네가 지난 여름에 한 일을 알고 있다고 그런 것처럼 지가 한 일을 지가 자기 영혼은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그래서 시험을 보고 어떤 관문을 통과하고 또는 뭔가를 책을 외울 때도 공부할 때도 그것이 두뇌에 쉽게 외워지느냐 외워지지 않느냐까지도 그게 관련이 돼요. 뭐가 관련이 되냐면은 나는 벼락치기만 했는가 만약에 공부를 만약에 벼락치기만 했어요. 그러면은 당연히 시험 보고 나서 3일 내로 다 까먹거든요. 벼락치기를 했다라는 것은 그 문제풀이 그러니까 예상 문제에 이런 문제가 나올 거고 이런 답이 나올 거다를 외우는 방식이거든요. 벼락치기라는 게 지금 뭐 그래서 토익 공부도 약간 그런 식으로 많이 타락해가지고 토익 공부 꽤 고득점을 해도 회화가 안 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 벼락치기 공부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아는 거거든요. 근데 자, 그 면접을 보러 갔어요. 이 사람이 벼락치기로 토익 점수를 올린 사람이 있는데 만약에 면접을 보러 갔는데 자기 영어는 자기를 알잖아요. 굉장히 운 좋게 자기가 그 영어 점수가 요즘에 이제 그렇지 안 보는데 트렌드가 바뀌었는데요. 조금 예전에. 그럼 자기가 이 영어 점수가 좀 자기한테 과분하다는 걸 자기 영혼이 알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이게 눈빛으로 드러나버려요. 면접 볼 때. 그래서 이게 눈빛으로 어떻게 드러나나 봤더니 우리 몸에는 수위근과 불수위근이 있어요. 우리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근육이 있고 우리 의지대로 움직일 수 없는 근육이 있는데 우리 의지대로 움직일 수 없는 근육의 대표적인 근육이 심장입니다. 그래서 심장에 영혼이 있다고 하기도 하죠. 그 다음에 내장기관 상당 부분이 무의식적으로 불수위근이에요. 우리 호르몬 조절이라든가. 근데 불수위근 중에서 심장만큼 우리가 익숙한 근육이 홍채 근육입니다. 내 의지대로 안 움직여요. 근데 이 홍채는 기본적으로 불빛에 의해서 조절이 당하지만 심리적으로 조절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매력적인 이성을 만나면 더 자세히 보려고 근육이 위딱 수축을 딱 합니다. 그래가지고 빛을 더 많이 받아들여요. 그래서 우리가 그 드라마를 보면은 왜 그 배경음악이 샤랄랄랄라 막 깔리면서 이 아름다운 그 여성이나 그 남성이 등장을 할 때 갑자기 샤방샤방 막 빛이 별빛이 돌고 막 얼굴이 확 땡겨가지고 오잖아요. 이게 사실입니다. 왜냐면은 우리 몸이 실제로 그런 반응을 보여요. 막 후두엽에서는 시신경이 평소에 그 1초에 한 60번 정도 이 해석을 합니다. 두뇌가. 우리 눈에 들어온 빛을. 그러다가 멋있는 그 이성이 나타나면, 예쁜 이성이 나타나면 갑자기 100회로 늘려요. 막 100회, 180회로 이 두뇌가 막 긴장해가지고 뭐 그냥 죽은 게 하나까지 막 이렇게 눈에 다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고 싶기 때문에. 그 감정이 들기 때문에. 근데 이런 상태가 사랑하기 때문에도 그런 상태가 되고 전쟁터에서도 똑같은 상태가 돼요. 이게 공포심이 들 때도 우리 두뇌가 그렇게 반응을 해요. 근데 면접을 보러 갔어요. 이제 그 사람이. 면접을 보러 갔는데 영혼이 자기 자신을 아는 거예요. 마음 한구석에서 이 사람이 내 진짜 영어 실력을 알면 어떡하지? 라는 마음이 깔려있는 거야. 깔려있으니까 그 면접관이 뭘 느끼냐면은 마음속에 걱정이 있는 게 홍채로 드러나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홍채로 어떻게 드러나냐면 이 사람이 우리 회사를 사랑하고 그 다음에 면접관에 대해서 충분히 공부를 했고 그래서 그 회사를 사랑하니까 뭐 사장이 누구고 다 요즘에 얼굴 다 뜨잖아요. 익숙하게 공부를 했고 그러면은 마음속으로 이제 자신감이 생겼잖아. 지가 자기를 아니까 돌발 질문 아무거나 해봐. 나 이 회사를 사랑하고 아무거나 나는 내 일정을 보여줄 수 있어. 이 마음이 준비가 된 거야, 이 사람. 그래서 상대방이 뭔가 질문이 나오려고 할 때 벌써 홍채가 사랑하는 사람을 보는 것처럼 반응을 한다는 거야. 홍채가 반짝반짝 한다는 거야. 왜? 내가 준비가 돼가지고 왔으니까 이렇게. 근데 면접관들이 하는 얘기가 내가 질문을 안 던져도 이 사람이 합격할지 안 할지를 75%를 알아맞춥니다. 3초에서 6초 내에. 그 메라비언의 그 소통의 법칙이라고 인간은 95%가 말 아닌 걸로 소통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95% 중에서 면접관들은 특히 눈동자를 유심히 바라봅니다. 눈동자를. 몸의 태도도 있지만. 그래서 그게 안 보일 것 같죠? 홍채가 떨리는 게 안 보일 것 같죠? 정말 놀랍게도 인간은 뭐가 있냐면 우리 감각은요 두뇌에 의해서 통제를 당해요. 두뇌에 의해서.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 보통 사람들은 면접관이 아니죠. 면접관이 아니기 때문에 상대방의 홍채를 그렇게 유심히 들여다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기꾼한테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렇게 신천지 얘기도 많이 나오고 그러는데 몰라 누가 누군지 그렇게 유심히 안 봐요. 그런데 계속 그냥 매일 하는 일이 면접관이에요. 이 사람은 그래도 나이가 50대가 됐어. 그 사람은 뭘 느끼냐면 홍채가 떨리는 걸 봐버려요. 그게 보여요. 인간의 시력이 얼마나 차이가 많이 나냐면 그 이탈리아에서 아주 높은 데 올라가서 물고기를 관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시력이 7.0이래. 7.0. 7.0이 어느 정도 시력이 좋은가 봤더니 4km 밖에서 그 칠판에 적힌 글씨를 읽어버려요. 물론 날씨가 괜찮은 날. 그게 7.0입니다. 근데 몽골 평원하고 에스키모인들을 가면요. 11.0이 있다는 거예요. 4km가 아니라 이게 날씨만 좋으면 그래서 예전에 KBS 어떤 그 PD가 몽골 평원에 가서 애들한테 워낙에 멀리 있는 것만 맨날 보니까 이 사람들은 아른아른 거리는데 PD가 봤을 때는 아른아른 거리는데 우리 아빠가 말 타고 온다는 거예요. 아니 점이 하나밖에 안 보이는데 어떻게 얘는 아빠가 말 타고 온다고 그걸 어떻게 하냐고요. 한참 다가와야만 그게 보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시력이 좋다라는 것은요 눈의 기능도 있지만 눈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두뇌가 얼마만큼 해석하는 문제가 상당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그걸 들어와도 해석을 안 해버려요. 중요한 것만 해석을 해요. 꼭 필요한 거, 자기 생존에 필요한 것만 해석하는 거예요. 자, 전쟁 상황이 왔어. 그러면은 내가 생존에 필요한 것을 해석할 필요가 너무 많아진 거예요. 날아오는 화살도 봐야 되고, 칼도 막아야 되고, 누가 이렇게 잠복해서 총 쏘는지도 봐야 되고 이러거든요. 시신경이 3배가 예민해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전쟁과 사랑이 우리한테 주는 건 뭐냐면, 어쨌든 그 사람의 그 두뇌의 성능을 그 기본 IQ에서 두세 배로 증폭시켜요. 속도를 더 빨라지게 합니다. 신념은 뭐냐면은, 뭐를 없애버리냐면, 걱정을 없애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 능력을 키우고 싶은데, 속에 그 지가 자기를 바라보는 그 관점이 있죠. 그 걱정이 깔려버리면 자꾸 발목을 잡는 거야. 아니, 너 영어 공부 그거 가짜잖아, 가짜. 너 그 회사 들어가서 만약에 갑자기 그 프리토킹으로 해가지고 막너 프리젠테이션, 너 부서 잘못 발령받아가지고, 영어를 자주 해야 되는 부서로 너 만약에 발령받으면 어떡할래? 근데 그럴 확률이 낮거든요. 그러니까 회사에 취직하면 토익 점수가 높더라도 영어를 써야 되는 게 거의 한 5%에서 10%밖에 안 돼요. 90%는 영어를 안 쓰는 데로 간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영어 시험을 없앤 거예요. 그래서 꼭 영어를 써야만 하는 부서의 사람들만 그 영어를 시험 테스트를 따로 합니다, 지금은. 걔네들 영어 잘하는 애들 뽑죠. 영어 시험을 안 보고 일단 뽑은 다음에 그 신입사원 중에서 영어 잘하는 애를 그쪽 부서로 보내는 방식으로 바뀐 거예요. 영어 그래서 점수를 안 봐요, 지금. 그래서 이제 그렇게, 아무튼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영어를, 외국어를 잘하는 사람이 또 창의성이 낮은 걸로 나오고 그래요. 이게 두뇌가요, 좀 그런 어떤, 두뇌도 체질들이 좀 따로 있어가지고,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언어하고 개념에 굉장히 밝은, 예를 들어서 그 도올 김용옥 같은 사람, 막, 여러 개 국어를 막 공부하고 이렇게 언어적으로 감각이 아주 좋은 사람은 의외성이 약화됩니다. 돌발 상황이. 그런 두뇌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돌발성에 강한 사람은 맨날 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있죠. 막 단어 개념도 잘떠안 떠올라 그래서 야그 거시기 있잖아. 거시기가 거시기 해가지고 이 사람은 그 영어가 잘 생각이 안 나. 잘 몰라. 그런데 막 장사는 막 많이 해보고 사람들을 막 많이 상대해보고 막 알바해가면서 이렇게 노동해가면서 직업 체험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야. 근데 지적 능력은 그러니까 그 학교에서 시험 보는 종류의 지적 능력은 떨어져. 그런데 이 사람이 이런 사람들이 의외로 과거의 데이터에 없는 새로운 상황이 생겼을 때 강하다는 겁니다. 그 아이디어를 떠올리는 능력이 그렇게 달라요. 그래갖고 지금 막 얘기가 막 여기저기로 막 흐르는데 대충 그 소울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셨죠? 소울. 일단 그걸로 좀 매듭 짓고 지금 그 얘기로 넘어가 보자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우리 애들의 진로하고도 연결된 얘기인데, 실리콘밸리에 딱 가가지고, 실리콘밸리 CEO들을 딱 모아놓고, 이 중에서 초중고등학교 때 학습장애를 겪은 사람 손들어보여. 그러니까 50%가 손을 들어요. 50%가. 무슨 얘기냐면은, 창업 아이디어, 새로운 아이디어라는 것은요, 학교에서 공부하는 능력하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은 서울대 공부를 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이게 이제 나심 니콜라스 탈레브라는 사람이 있어요. IMF의 전 수석 경제학자였고요. 2008년 금융위기를 예언한 뭐 두세 명 중에 한 명이에요. 그 사람이 안티프레질이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서 이제 그 명문대의 허점이 드러나요. 명문대 허점이 드러나는데. CEO들이 이제 불경기가 딱 찾아오니까, 불경기가 찾아오니까, 이런 착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명문대 나오면 우리 회사에 도움이 될 거라고 처음에 생각을 했대요. 근데 도움이 됐었대요. 근데 언제 도움이 되냐면, 성장기 때는 도움이 된대요. 왜 성장기 때는 빨리 따라 해야지, 빨리 모방하고, 빨리 따라하고, 빨리 요약 정리해서 사장한테 보고를 해야지, 그럼 우리가 빨리 투자를 하고, 막 이런 식으로 해서,
성장, 경제 성장기 때는 명문대 출신이 회사에 많을수록 도움이 된대요, 성장에. 근데 금융위기가 온 거예요, 미국에서. 축소기가 된 거예요, 축소기가. 그리고 이제 내부 경쟁이 시작된 거예요. 동종 업계에서 튀지 않으면 망해버리는 시대가 와버린 거예요. 그걸 핑크 펭귄이라고 해요. 펭귄이 그 색깔이 달라야지 살아남는다, 이거예요. 색깔이 달라요. 그렇게 되니까, 이제 사장이 새로운 요구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야, 잘 나가는 데좀 베껴 와봐. 아니면은 연구조사를 쭉 해가지고 지금 성공 가능성이 가장 높은 곳을 얘기해봐. 이게 성장기 때 성장 방식이야, 이게. 근데 축소 경제기에는 지금까지 다른 기업이 하던 거 말고 우리 기업만 최초로 할수 있는 걸 한번 아이디어를 내봐. 이렇게 이제 주문이 바뀌어 버린 거예요. 지금 삼성이 신입사원들을 뽑는 방식이 지금 대기업, 우리나라 대기업이 신입사원들을 뽑는 방식이 바뀐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점수를 안 보고 뽑는 거예요. 그리고 면접으로 뽑는 이유가 뭐냐. 면접 때 계속 그 돌발 질문을 꼭 해요. 과거에 없던 질문. 근데 기업들이 그렇게 하니까 대학도 그걸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대학도 돌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교수들이 그 돌발 질문을, 아까 그 도너츠 이야기에서처럼 거절당할 만한 주문, 어떤 부탁을 하루에 10개씩 고안하는 것보다 더 힘들대요. 대학 그 교수들이 이번에 우리 과에 지원한 애들한테 지금까지 데이터에 없던 질문을 던져야 되니까. 질문을 하면 얘네들이 나가서 다 해가지고 문제집으로 나와버려요. 작년에 그 포스텍, 포항공대에서 나온 질문, 서울대에서 나온 질문이 아예 프린트 돼가지고 나와버려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했던 질문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입학사 정관들이. 그러니까 그거를 짜내느라고 너무 힘들대요. 그때 실제 대학 교수님한테 들은 얘기예요, 제가. 너무 머리가 아프답니다. 매년 그걸 짜내야 되니까. 그럼 돌발 질문의 그 특성은 뭐냐? 얘가 당황하게 만들어야 돼요, 얘를. 당황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당황하는 질문을 딱준 다음에, 아, 그 얘도 있어요. 얘도 있는데 얘 들어가면 좀 길어져요. 넘어가고. 당황하는 질문 준 다음에 뭘 보는 줄 알아요? 그렇지. 몸하고 눈동자를 봐요. 그래서 당황하는 내색이 보이면 이렇게 판단합니다. 얘는 창의성이 없다. 부족하다. 라고 판단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 왜 그럴까요? 이제 심리적으로 또좀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창의성에는 굉장히 강력하게 영향을 주는 두 가지 호르몬이 있습니다. 도파민 호르몬하고 테스토스테론이에요. 여러분, 테스토스테론을 남성 호르몬으로 알고 있지만, 여자도 있어요. 남자도 여성 호르몬이 있어요. 단지 비율이 다를 뿐이에요. 그래서 10대 때는 여자애들도 테스토스테론이 강해요. 10대 때는. 강한데, 우리가 예전에는 어떻게 되어왔어요? 여성은 여성스러워야 하느냐라고 교육을 받아왔죠. 그래서 어떤 현상이 있었냐면은, 참아요, 얘네들이. 그러니까, 멋진 남자가 보이면 오빠 내 거야 하고 싶어 자기도 하고 싶었죠 어렸을 때 근데 참아 왜? 그 사회 분위기가 그게 아닌 거예요 근데 우리 남자들은 안 참았죠 왜? 야 남자란 말이야 숫기가 있어야지 이렇게 배웠잖아요 우리 남자들은 그러다 보니까 딱 가서 야 10번 찍으면 넘어와 이러면서 자꾸 이렇게 뭐 사탕도 주고 꽃다발도 주고 하면서 프로포즈를 했단 말이죠 여기저기 막 했죠 근데 여성들도 10대 때는 10대 20대 때는 그 욕구가 그대로 있다는 겁니다. 근데 문화가 바뀐 거예요, 지금. 문화가 바뀌니까 어떻게 됐죠? 여자가 바뀐 게 아니에요. 문화가 바뀌었어요. 그랬더니 얘네들이, 나 반장 선거 나갈래. 뭐, 오빠 내 거야. 오빠 딴 데다 가면 안 돼. 막 이런 여자들이 엄청나게 많아진 거예요, 지금. 그걸 알파골이라고 그래요, 알파골. 지금 그래서 남자들이 끌려다녀요, 요즘에 그 연애할 때. 여자가 먼저 찍는 데니까, 요즘에는요. 그 문화가 바뀌면서 어떤, 본래 그 성질을 찾아가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이제 남자애들이, 그럼 남자애들이 요즘에 왜또더 기가 죽었죠? 자, 예전에 마초의 시대에는 권력이 남자한테 많았어요. 그죠? 기가 산 거야. 살수 없죠. 근데 이제 자기 아빠를 관찰해 보니까 그게 아닌 거야. 자기 아빠의 일대기를 쭉 이렇게 자기가 어렸을 때 관찰을 해 봤더니 권력을 잃어가는 걸다 이제 자기 경험을 한 거야. 아, 남자가 권력이 없구나. 이걸 깨달은 거야, 요즘 애들이. 그래서, 돈 많은 여자 없나? 갑부집 손녀딸 없나? 이렇게 돼버린 거야, 애들이. 예전에는 마초였죠? 그런 거 필요 없어. 젊음만 있으면 돼.
할 수 있어 이랬는데 할 수 없는 경우를 너무 많이 본 거예요. 안 되는 경우를. 그러다 보니까 그 남성성이 오히려 테스토스테론이 있는데 그게 줄어들게 된 겁니다. 역전이 돼버린 거예요. 지금 상황이. 그래서 신념이라는 것은 그 테스토스테론하고 도파민이라는 두 가지 호르몬이 있어야지 강해져요. 그러니까 굉장히 낙관적인 거예요. 그 이 사람 도파민이 많으면 사람이 굉장히 낙관적이 돼요. 테스토스테론이 많아지면 사람은 이길 수 있을 거라고 믿게 돼요. 승리할 거라고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두 가지가 있다 보면은 실제로 안 나오던 아이디어가 막 튀어나와요. 그 테스토스테론이 있으면. 그럼 아까 면접 볼 때 돌발 질문을 딱 던졌을 때 상대방의 반응이 조금 위축돼. 약간 당황해. 그럼 면접관은 그 사람이 외과학이나 어떤 심리학 공부를 안 했을지라도 뭘 느끼냐? 얘는 테스토스테론하고 도파민 수치가 낮다. 이걸 느끼는 거예요. 왜? 그게 낮으면, 그 두 가지 호르몬의 수치가 낮으면 얘가 면접 볼 때 위축돼버려요. 자신감이 부족하니까. 그러면 아니라 다를까? 그 두 가지 호르몬의 수치가 낮은 사람은 학교를 가든 회사를 가든지 간에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 새로운 아이디어라는 것은 굉장히 뭐냐면 얘가 도발적이어야 돼요. How dare you 그러잖아, dare you 영어에서. 너 어떻게 감히 이럴 수 있어? 근데 새로운 아이디어라는 것은 그 감이라는 글자가 계속 따라붙어야 돼, 그 사람한테. 너 어떻게 감히 그럴 수 있어? 감히 그럴 수 있어? 이래야 되거든요. 감히 그럴 수 있는 사람은 테스토스테론이 많아요, 몸에. 그 아가씨들이 오빠 내 거야. 테스토스테론의 효과예요. 그거 없으면 오빠 내 거야. 이 말이 안 나온다니까. 그래서 이제 여성들이 나이가 들면 또 갑자기 에스트로겐이 줄어들면서 테스토스테론이 또 많아져요. 그랬더니 여자들이 한 55세만 넘으면 오빠 내 거야가 또 나와. 안 나오다가 여성인데 55세가 딱 넘으면 여러분 노인정 가보세요. 저기 그 중년들 그 있잖아요. 그 고속버스 타고 관광한 그 관광차의 풍경을 보세요. 거기 다시 역전되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 약간 그 귀부인들이 그 목걸이 이렇게 좀 괜찮은 거 찬 한 50대에서 65세에서 뭐 70 안 된 그 아주머니들 오빠 내 거야. 또 나와. 왜냐면 이게 몸에서 테스토스테론이 더 상대적으로 많아져요. 그래서 약간 그 두목 기질을 보이는 할머니들이 많아요. 그래서 자연 상태에서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자연 상태에서 이렇게 남자들이 권력을 지지하는 옛날에, 그러니까 그 청동기 시대 이전에 목의 사회가 거의 5000년 정도 이어갑니다. 여성의 수명이 더 길죠. 할머니 테스토스테론 나오기 시작하죠. 남자들 나이 먹으면 이제 테스토스 줄어들잖아요. 근데 옛날에 그 목의 사회는 뭐가 있었었죠? 그 당시에는 아빠가 누군지 확인을 못했대요. 아빠가 누군지. 애를 낳으면은 저게 어떤 할머니의 자식이라는 것은 증명이 되는데 그때는 난혼이었거든요. 난혼. 결혼식하고 이런 시대가 아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성들이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옛날에? 일단은 힘세고 괜찮은 것 같으면 무조건 들이대는 거예요. 일단은. 왜? 자기 자식이 강해야 되거든. 옛날에 왜 모기 사회였냐면은 여자가 영리한게 지금도 여자들은 그런 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잠재적으로. 일단 힘세고 영리할 것 같으면 무조건 들이대는 거야. 오빠 내 거야. 딱 한 다음에 일단은 그 임신을 딱 하는 거야. 그러면은 애가 괜찮은 놈이 나와. 애가 괜찮은 놈이 나오는데 얘가 전사로 크는 거예요. 어떻게 모기 사회가 되냐면은 그 엄마 말을 얘는 무조건 들어. 그러니까 내 밑에 아들들이 한 10명이 있는데 얘가 다 전사야. 싸움을 다 잘해. 그러니까 왕이에요. 그 여성이 왕이었어요, 예전에는. 그 아들의 엄마가 왕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남성들이 이제 머리가 좋아진 거예요. 어떻게 좋아졌냐면 조직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 뭐냐면은 예전에는 한 전사 10명이면은 그 소수 한 뭐 1000명 이내는 다 장악할 수 있었는데 사회가 커져버린 거예요. 10명은 안 되는 거예요. 전사 100명 이상이 필요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계급이 필요하다 보니까 이제 그 중심에 남성들이, 힘센 남성들이 왕이 되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모계사회에서 부계사회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게 이제 청동기 시대 이후에 부계사회가 됐다는 얘기가 이제 그런 스토리예요. 그 전에는 거대 집단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모계사회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조그만 부족끼리 그 싸우거나 할 때, 흡수할 때 할 때는 강한 전사 아들을 둔 엄마가 왕이었어요. 예전에는. 자, 어쨌건 테스토스테론 얘기하다가 지금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신념이 없으면, 신앙과 신념이 없으면, 즉, 자, 신앙이라는 건 뭐예요? 신께서 나를 뒤에서 밀어주고 있다라는 그 믿음이거든요. 이 믿음을 갖기가 참 힘든 문제인데. 그 믿음이 있게 되면은 저절로 이 그 몸 자체가 도파민하고 테스토스테론을 강화시키는 방식으로 호르몬이 돌아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안 되는 일이 돼버리는 거예요. 안 되는 일이 되고, 또 하나 뭐냐면은 우리가 면접관이 돌발 질문을 던져서 위축된 애들을 안 뽑는 이유가 테스토스테론이 약하니까 안 뽑아요. 마찬가지로 투자자들한테 그 설문조사를 해봤어요. 특히 미국 이렇게 좀 거대 투자자들, 손정희 같은 이런 사람들. 투자할 때 당신은 뭘 봅니까? 물어봤어요. 1순위가 뭐냐면은 CEO의 인품을 본다는 거예요. 사장의 인품을 본대. 아니, 우리가 기술이 좋은지, 그 사장 팀원의 뭐 마케팅 능력이 있는 팀원이 있는지, 이런 걸 봐야 되지 않아요? 그런 것들은 상시로 바뀐다는 거야. 상시로 바뀐대. 그래서 투자를 할 때, 이제 굉장히 돈이 많은 투자자들이에요. 뭐 조단위 이상 투자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보니까 팀원도 별변치 않고 상품도 보니까 이거 시장에 나가자마자 실패할 것 같아. 그런데 딱 보니까 CEO가 정직하고 솔직한데 대어한 거야. 테스토스는 많아. 굉장히 얘는 저돌적이야. 도전정신이 강한 애야. 그런데도 또 정직한 면이 또 가지고 있어. 도덕성이 있어. 그러면은 내가 투자한 돈을 날릴 거 뻔히 알면서 돈을 투자한대. 이건 이제 한 5억만 밀어드릴게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 단위가 막 50억 단위까지 올라가요. 왜냐면 그 투자자는 그 한 10조 이상의 재산이 있기 때문에 50억이 큰 돈이 아니에요. 투자를 딱 한 되는 거예요. 그럼 옆에 있는 그 쪼무레기 투자자가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봤을 때는 저거 성공할 만한 아이템이 전혀 아닌데, 왜 투자냐고. 그러면 그 거대 투자자가 이렇게 얘기한대요. 아마 저 사람 한 두 번 망해볼 거야. 근데 CEO가 괜찮잖아. 저 사람이 한 두세 번만 망해보면 굉장한 CEO가 된단 말이야. 누가 저 사람한테 망할 기회를 주겠어? 내가 줘야지. 그러면서 100억, 200억 줘버리는 거예요. 막 경험하다가 그러면 그 옆에 있는 팀원들도 막 단련이 되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이 사람이 두 번, 세 번 망했어. 그래서 딱 봐, 또 봐. 뭘 보죠? 두 번, 세 번 망했는데 여전히 저돌적인지를 보는 겁니다. 두 번째 번 망하면 지혜가 생기잖아요. 세 번째 다시 또 이제 투자 받으러 왔어. 그랬더니 눈빛이 똑같아. 그 20대의 그 눈빛하고 똑같아, 얘가. 그때 몇 조, 몇백억 투자를 하는 겁니다. 세 번째 투자 기회를 잡기 위해서 처음에 미키로 이렇게 돈을 날린다는 거예요. 그게 거대 투자자든 그렇게 투자를 한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한테 투자하는 게 비슷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 안 드세요? 성령이 있어요, 성령. 네. 파견보내. 그 성령이 우리를 도우실 때 그렇게 투자할 거라는 생각 안 드세요? 그 거대 투자자처럼. 실수할 거 뻔히 알면서 도와준다니까요? 왜? 아직 지혜가 부족하니까. 지혜를 더 얻으라고. 자, 오디세우스의 결박에 대해서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오디세우스가 이제 여행을 하다가 그 세이렌의 바다가 일종의 사탄의 바다예요. 그 사탄의 유혹이 넘어가는 거라고 비유해 보시면 되는데, 그 오디세우스 신화에서 아름다운 그 여성의 목소리로, 여성의 외모로 이제 오셔요. 영화에 보면 많이 나오는데, 근데 눈을 가리던가 귀를 막고 몸을 묶게 하는 거죠.
이 바다를 넘어가려면은 자기가 이 그 돛대 기둥에 자기를 묶지 않으면은 자기가 이쪽으로 가라라고 얘기한 것 같거든. 아 맞아. 참. 선원들의 귀를 막는구나. 노전전 사람들의 귀를 막고 그 유혹에 그 빠지지 않도록 해요. 그 다음에 자기는 아무튼 자기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방향은 얘기를 할 수 있도록 한 다음에 선원들의 귀를 막고 뭐 그런 식으로 각각 그 배 안에서 장애를 줘요. 장애. 눈을 못 보게 한다거나 귀가 안 들리게 한다거나 그렇거든요. 그렇게 해야만이 그 사탄의 바다를 통과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 신화가 우리한테 주는 그 이야기가. 그런데 그 신화를 보면서 저는 달란트의 비유가 계속 생각나는 겁니다. 인간의 여러분 이런 거예요. 인간의 달란트는 인간의 능력을 아까 우리가 눈으로 보는 빛은 들어오는데 두뇌가 다 해석을 안 한다고 했죠. 그렇게 인간은 사실 더 강해질 수도 있지만 신이 인간을 약하게 만들어놔요. 달란트는 뭐냐면 그 중에서 덜 약하게 만들어놓은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신의 어떤 그 능력으로 가까이 갈 수는 없어요. 그 정도의 달란트 가지고. 그게 어떤 달란트인데 그래서 인간은 서로서로 도우면서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떤 사람은 이쪽을 약하게 만들어놓고 어떤 사람은 이걸 약하게 만들어놓고 그래요. 그리고 오디세우스가 항해하는 것처럼 마치 눈만 있는 그 사지마비 환자, 척수장애인을 다리가 멀쩡한 사람이 없고 같이 여행을 하잖아요. 그 얘기 못 들어보셨어요? 그 이동훈 씨 가수 40대 때 희소병, 희귀병으로 막막 탈락증에 걸려가지고 이제 눈이 멀었는데 누가 눈을 주겠다는 거예요. 자기 기증을 하겠다고 가보니까 이 사람은 눈만 멀쩡하고 사지마비 환자인 거예요. 그래서 펑펑 울었대요. 그래서 그 어떤 프로젝트를 한 거예요. 자기가 그 사람을 업고 그 사람 눈이 있잖아요. 그 사람을 업고 우리 대한민국을 여행하는 걸 시작합니다. 이 사람이. 이동훈 씨가.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그렇게 서로 부족한 걸 채워주면서 살도록 설계가 돼 있어요. 설계가. 그게 이제 우리는 어딘가가 결박되어 있는 거죠. 뭐가 결박되어 있는지 몰라요. 이게 두뇌, 지능이 결박되어 있을 수도 있고 마음이 결박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마음이 타고나기를 뭐 사이코패스로 악하게 타고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게 돼 있는데요. 그런데 이게 있어요. 자기 잠재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마태 효과가 굉장히 중요하더라. 이 마태 효과가 마태복음에서 나오는 우리가 심리학 용어인데 마태 효과라고. 근데 마태복음의 그 뭐에서 나오냐면은 달란트 비유에서 나와요. 1달란트 뭐 한 달란트씩 세 명한테 주던가 그래요. 한 사람은 땅 속에 묻어놓고 한 사람은 뭘 해서 그걸 다섯 배로 불리고 한 사람은 뭐 어떻게 해서 열 배로 불려요. 그거를 열심히 해가지고 나중에 와서 이제 그 달란트 어떻게 됐냐 그랬더니 땅에 묻어놓은 사람 거 뺏어가지고 10개 10배 불린 사람한테 줘버리죠. 그게 이제 마태 효과인데 우리 잠재력하고 우리 두뇌가 마태 효과가 있더라는 거예요. 마태 효과가.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신이 우리 능력하고 몸을 결박함으로써 뭔가 이렇게 장애를 만들어놨어요. 만들어놨는데 그 장애를 결국 극복하기를 원해요. 신은 원하는데 그 극복하는 방법을 봤더니 그게 마태 효과로 극복하는 경향이 많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거 한 가지 능력을 남들보다 더 많이 하는 거예요. 뭔가를 막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자기가 좀 달란트가 좋은 걸 하게 되면 더 빨리 신의 영역으로 다가가는 거예요. 그게. 그런 것들이. 시력도 마찬가지예요. 그 이탈리아에서 7.0이 나온다는 사람이 어려서 계속 그 멀리 보는 것을 이 사람이 연습을 해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굉장한 그 경지까지 가게 되거든요. 근데 옛날 사람들은 망원경이 없던 시절에 그 살던 사람들이고
옛날에는 사냥을 하던 사람도 많았고 그래요. 총으로 이렇게 사냥을. 그래서 눈이 좋은 사람이 많았습니다. 예전에. 죄송합니다. 뉴턴의 엄마가 뉴턴이 이제 망원경으로 금성을 밤에 밤하늘 금성 샛별을 관찰하면서 금성도 달처럼 이렇게 초승달이 됐다가 보름달이 됐다가 반달이 됐다 그래요. 왜냐면 금성도 그 태양을 받는 각도가 있고 지구에서 관찰하는 각도가 있기 때문에 반달을 보일 때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망원경을 딱 보면서 뉴턴이 이랬다는 거예요. 어머니, 어머니는 달만 초승달로 변하는 줄 아시죠? 금성도 반달로 반으로 변하고 초승달로 변하고 그래요. 그때 엄마가 대답하는 말이 나도 알아. 나는 그냥 봐도 보이거든. 그러니까 시력이 뉴턴은 한 2.0 정도 됐었던 거고 뉴턴 엄마의 시력이 제가 봤을 때 최소한 5.0 정도 된 거예요. 과거에는 그렇게 그 능력이 시력이 아주 좋았던 사람이 많았던 거예요. 옛날에는. 자, 이게 뭔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일본에 가면은 일본에 임진왜란대 군사훈련 기록이 있어요. 그러면 오디세우스가 마지막에 집에 돌아온 다음에 지금 시간이 많이 남았죠? 근데. 활을 땡겨가지고 그 구멍을 도끼 구멍을 일직선으로 통과해서 표적을 맞추면 그 힘이 센 사람만 그걸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일본에도 똑같이 그것을 수련하는 궁수들 훈련장이 있어요. 궁수 훈련장이 있는데 기록에 뭐 100사람 중에 10사람이 그걸 통과했다 이런 기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그 훈련장에서 요즘 사람들을 테스트를 해본 거예요. 그랬더니 100사람 중에 한 명만 통과를 양궁 선수들을 데려다 해도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략 그 인간의 근력이 어느 정도 약해졌냐면 10분의 1로 줄어들었습니다. 근육의 힘이. 그러니까 우리가 삼국지 같은 거 보면은 그 관우 장군이 관운장이 들고 있었던 게 뭐 80근이었는데 그게 요즘에 한 50kg에서 60kg 한대요. 그 창 하나의 무게가. 근데 그 삼국지 기록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그 창을 젓가락처럼 휘둘렀다 이렇게 나옵니다. 50kg짜리를 젓가락처럼 돌리고 막 휘둘렀다 이렇게 나와요. 무슨 얘기냐면은 체격은 비슷할지 모르나 요즘 사람들보다 힘이 10배가 더 셌다니까요. 과거의 사람들. 시력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얘기냐면은 제가 지금 현재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신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신념에 대해서. 우리 그 지리짐작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신이 예수님이 성령이 내가 기도를 하면 이 정도의 능력을 줄 것이다라고 어느 정도의 능력을 자기가 규정을 해요. 나는 아마 여기까지는 할 수 있을 거야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거기서 10배를 더 잡으세요. 10배를. 인간은 그동안 그것이 그 공부의 능력이 됐든 시력이 됐든 근육의 능력이 됐든 간에 그동안 꾸준히 약해져 왔습니다. 원래 인간의 DNA는 그렇게 약하지 않아요. 그거는 이사진 센터에서 냉장고 나르는 인부들만 봐도 알 수 있어요. 경험하신 적 있죠? 저보다 체구가 작은 사람이 양분형 냉장고를 혼자서 나르는 그게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그 일을 오래 하다 보니까 요령이 생겨서 노하우가 생겨서 그게 균형을 잘 잡으니까 그렇게 될 거야 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 사람은 이제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뭐냐면은 약간 토익점수 얘기했죠. 자기가 실제로 요령껏 고득점을 올렸는데 자기는 그 영어를 테스트당하면 어떡하지라는 걱정이 그 상대방 눈에 보인다 그랬죠. 그런데 그 이사진 센터에서 오랫동안 냉장고를 나르던 분들은 처음에 작은 냉장고부터 시작을 해요. 시작하는데 점점 이제 커지거든요. 자기가 냉장고를 못 들 거라는 것을 의심을 안 하는 거예요. 의심을 안 해요. 그러니까 그걸 드는데 그게 제가 봤을 때는 요령이 아니라 실제로 냉장고를 드는데 필요한 근육의 힘도 강해져 있다라고 저는 느낌이 옵니다.
보통 사람의 힘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사람은 예를 들어서 냉장고가 아니라 이런 스피커를 들 때는 못할지도 몰라요. 그 힘이 안 나와요. 근데 그 사람은 또 냉장고를 들 때만 그 힘이 나오는 거예요. 냉장고를 들 때만. 왜? 자기는 냉장고가 안 들릴 거라는 의심을 안 해요. 들어버리는 거예요. 이거를 격파왕한테 물어봤어요. 격파왕. 돌을 막 깨는 격파왕이 있어요. 그래서 와, 격파를 잘해. 그래서 물어봤어요. 당신이 어떻게 그것을 격파를 합니까? 자기 손이 그 철이나 그 돌을 지나간 것만 상상한대요. 안 깨질까? 이런 말, 그런 생각 안 한대. 전혀 안 한대. 이미 지나, 그 돌을 자기 손이 지나가 있는 것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이 돌을 자기 손이 지나갈 거라고 어떻게 상상할 수 있었죠? 그동안 많이 깨본 거예요. 뭐 그냥. 그러니까 의심이 제로가 돼버린 거예요. 마음속에서 의심이 제로가 되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요? 그 순간 기적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격파왕이 대리석을 깨는 거하고 두꺼운 대리석을 깨는 거하고 이삿짐 센터에서 그 냉장고를 드는 거하고 두꺼운 냉장고를 그 사람이 드는 거 다 기적이라고 보는 거죠. 일상의 기적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와 힘세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사실 기적인데. 그러니까 이 기적의 연속이에요. 사실 삶은 기적의 연속이고 어떻게 이렇게 우리가 숨을 쉬고 제가 이렇게 말을 하고 뭐 이걸 해석해 보라고 하면 과학적으로는 해석이 안 된답니다. 궁극적으로 그게 뭐 이제 그 뭐 양자물리학 이렇게 깊이 들어가게 되는데 궁극적으로 신비의 세계로 빠져버려요. 궁극적으로 다 기적의 연속인데 그 기적이 그 기적에 대한 믿음이 물질하고 연결돼 있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자기 신념과 물질계의 그 연결을 실제로 그것을 드러나게 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세상에. 근데 그게 그 드러나는 게 하루하루의 자기 그 실천을 통해서 그 수련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은 이겁니다. 성경에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저는 왜 하필 겨자씨 일을 했을까? 물론 그 비 많이 나오죠. 겨자씨가 굉장히 컸대요, 나무가. 그래서 가장 작은 씨앗이 가장 커지는 나무예요. 그래서 이제 겨자씨를 뭐 비유한 다음에 이렇게 한다는데 그렇다기보다도 그것이 어떤 큰 일을 대하는 것이든 작은 일을 대하는 것이든 간에 그것을 감당할 만한 그 믿음이 있죠. 그 믿음을 어떤 표현한 것을 씨앗으로 표현하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제 느낌은. 그래서 그것이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간에 뭐가 중요하냐면은 믿음이라는 것은요. 의심이 없는 상태잖아요. 믿음 하면은. 그러니까 말이 쉽지. 의심이 없는 상태잖아요. 이걸 만들기가 너무 힘들어요. 의심이 없는 상태를 만드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산이라도 옮길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게 그런 거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그 현실 속에서 이렇게 공부로 뭔가 막 기적을 읽은 사람들, 공부가 됐든 사업이 됐든 뭐가 됐든 이렇게 또는 전도가 됐든 뭐가 됐든 이렇게 그 부흥이 됐든 간에 기적을 읽은 사람들을 보니까 수련을 통해서 신념을 쌓으면서 해왔던 작업이 뭐냐면 의심을 없애는 작업입니다. 그러니까 의심을 없애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의심을 없애려면 그래서 우리가 신념이 있으면 아까 도파민하고 테스토스테론이라고 그랬죠. 도파민이 행복 물질인데 그 행복에 대해서 강의하는 그런 그 정신과 의사들 강의를 들어보세요. 행복은 강도가 아니라 횟수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로또 복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매일매일 그 자기가 노력을 해서 얻는 그 작은 성과들 있죠. 이게 계속 반복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작은 성과들이. 그래야지 그게 도파민이 많아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의심을 없앤다는 것은 뭐냐면은, 물론 한 방에 막 기적을 체험해버리면 의심이 없어질 수도 있어요. 한 방에. 한 방에 막. 정말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 막 기적이 신이 나한테 줘버리면은,
경험을 해버리면은 믿음이 확 생겨서 막 간증하고 난리 나잖아요. 그 순간부터. 근데 그게 아무한테나 그런 어떤 기회가 주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일상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뭐냐면은 뭔가 작은 성과를 계속 조금씩 체험하면서 자기 마음속에 있는 의심을 덜어내는 작업이 있잖아요. 그 작업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사실 전쟁과 사랑과 신념이라는 이 세 가지, 우리 DNA에 잠재력을 일구는 이 세 가지 중에서 가장 힘든 거는 신념 같아요. 믿음. 전쟁과 사랑은 때로는 예를 들어서 자기가 엄마가 되면서 자식에 대한 사랑을 체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자식 때문에 막 이렇게 뭔가 인생의 변화를 주는 케이스가 많죠. 우리 그 이어령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이민아 목사가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그 지성에서 영성으로인가 뭐 그 책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교회 다니게 되잖아요. 사실 너무 사랑하니까. 그 김한규 씨랑 이혼하고 왔을 때 딱 한마디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반대했던 결혼을 그 딸이 했거든요. 딱 한마디. 내가 좀 많이 말랐다. 밥 좀 먹어라. 이혼하고 왔을 때 미국에서 엄청나게 고생하고 한국에 왔을 때 그 딸에 대한 사랑. 우리 사부님도 둘째 딸이 신장이 안 좋아서 대학교 2학년 때 그 딸이 이제 먼저 갔는데 그때 또 거의 천주교로 둘 다 무신론자라기보다는 종교가 없었어요. 이호령 선생도 종교가 없었고 우리 선생님은 이제 5천원, 5만원 초상화 그린 분이에요. 여러분 지갑 속에 그 가지고 다니는 그 초상화 작가가 이제 우리 사부님이에요. 일랑 이종 선생님이라고. 그분도 종교가 없었는데 자식 때문에 신앙을 하게 되더라고. 두 분 다 같은 케이스.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하는 존재가 있으면 인생이 바뀌게 되는 것이죠. 전쟁이라는 것은 실제로 적들이 막강한 적이 막 나타나는 그런 경우. 근데 제가 전쟁 얘기 나온 김에 우리 아이들 사실 이 강의가요. 제가 지금 시계가 없는데 1시간 7분 했구나. 이걸로 하면 되겠어요. 이걸로 1시간 반만에 딱 끝낼게요. 네? 아니 그러니까 이 시계로 20분 정도 남았죠? 네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녹화된 시간이 나오거든요. 여기 15세 교육혁명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시작을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걸 직접 아이들한테도 이 얘기를 하는데 여기 보면은 제가 금수저, 우수저 나오죠. 금수저, 은수저, 동수저, 목수저, 흙수저가 있어요. 있는데 내가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각자 알아서 해석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 가끔 이게 뉴스 같은 데 나오지만 금수저 순환 시대죠. 지금 금수저 순환 시대. 네. 또는 금수저 운수저 순환 시대죠. 앞으로 우리나라의 기존의 금수저 운수저들이 굉장히 순환을 당할 거고 그 순환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아마 나라를 떠나야 될지도 몰라요. 그러면서 근데 우리 국부가 빠져나가게 될 가능성도 지금 많이 생기고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제가 썼잖아요. 더 강한 기업한테 당하고 있어요. 한국의 대기업이 더 강력한 신무기를 가지고 성장하는 기업들한테 당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몰락의 길밖에 없는 거예요. 몰락의 길밖에. 지금은 안 그래 보이겠지만 지금 우리 경제계에서 제일 걱정하는 게 뭐냐면요. 반도체가 몰락하면 어떡하지? 이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 수출액이 거의 30%까지 차지합니다. 이거 하나 몰락하면 아예 나라의 운명이 바뀔 정도의 그 어떤 세금도 줄어들 것이고 그런 중에 있어요. 그러면 일단은 목수저하고 흙수저라고 치고 저는 뭐 흙수저 목수저 출신이고 뭐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어떻게 흙수저가 수저 역할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봤더니 이게 불 속에 들어가지 않으면 수저가 되질 않아요. 정말요. 흙을 가지고 어떻게 수저를 만들 거예요. 여러분 가끔 카페 가면 왜 티스푼 있잖아요. 흙으로 만든 거. 도자기로 만든 거.
그거 1200도 불에 들어갔다 나온 거예요, 그게. 불에 안 들어가고 수조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목수죠. 요즘에는, 나무 젓가락 이렇게 팔긴 하는데, 그, 코팅이요, 안 좋아요. 진짜 오칠이 아닌 거예요. 진짜 오칠이나 황칠이 아닌 거, 가짜인 거예요, 가짜. 진짜는 비싸니까. 가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게 틈새가 생겨가지고, 그 안으로 세제가 다 들어가요, 세제가. 요즘에 사는 그, 나무 젓가락, 나무 수저가. 그래서 얼마 전에 그, 나무 씻기에 들어가 있는 세제를 빼는 방법 했더니 물에다 넣고 끓이더라고요. 물에다 넣고 이 끓이니까 거품이 엄청나게 나오는 거예요. 그게 전문가가 하는 말이 이거 왜 이래? 그랬더니 이게 퐁퐁 같은 걸로 씻을 때 그 세제가 나무 속으로 흡수가 되는데 이거 물로 헹궈도 안 나온다는 거예요. 계속 먹고 있는 거니까 세제를 이렇게 빨아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식 나무 수저가 진짜 목수저는 자연계에서 진짜 황칠과 오칠을 구해야 돼요. 완전히 건조시켜야 돼요, 얘를. 삐쩍 마르게 아주 그냥 건조를 시킨 다음에 은혜를 입어야 돼, 은혜를. 은혜의 그 오칠을 입어야 돼. 그래야 수저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두 가지가 나오죠. 첫째, 자기를 깎아야 돼, 목수저는. 깎은 다음에 삐쩍 말라야 돼. 그런 다음에 은혜를 입어야 되고. 자, 흙수저는 두드림을 받아요, 두드림. 막, 아시죠? 그 반죽할 때, 막, 땅에다 패대기 치잖아요. 공기 빼느라고. 헛바람이 그 슬 안에 들어가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가마 속에서 터져버려요. 불 속에 들어가는데 견디지를 못해. 이게 헛바에 바람 들어가지고, 빵 터져버려요. 그러니까 그 바람을 깨기 위해서 토룡기를 요즘에는 이제 그 기계를 써요. 토룡기라고 그 흙 속에 있는 공기를 빼는 기계예요. 예전에 토룡기가 없었을 때 막 발로 밟고 패대기 치고 막 해서 물레에다 올려서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이제 오늘이 15세 교육혁명이다 보니까 뭐냐면 우리 DNA가 심리적인 거에 의해서 이렇게 바뀌더라는 겁니다. 자, 보세요. 신념, 철학, 생각, 언어, 습관. 우리 DNA를 바꾸는 걸 제가 쭉 정리해 놓은 거예요. 신념, 철학, 생각, 신념, 신앙도 들어갑니다. 언어, 습관, 태도, 관계, 환경이에요. 이게 우리 DNA의 잠재력을 바꿔요. 그래서 그게 암에 걸리는 것이든, 뭔가 공부를 잘하게 되는 것이든, 뭐, 아이디어를 떠올리는 것이든, 그것은 우리 DNA하고 관계가 되어 있어요. 자, 처음에 우리가 어떤 동기부여를 받고 할 때는 DNA가 바뀌지는 않아요. 뭐가 바뀌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그게 어떤 단계냐면, 습관의 태도의 단계입니다, 처음에. 태도의 단계예요. 동기부여를 받으면은, 자, 환경과, 아래서부터 올라갑니다. 환경과 관계에 의해서 동기부여를 받으면 사람은 태도가 바뀌어요. 태도가 바뀌게 되는데 그거를 반복하면 그 바뀐 태도를 반복하면 그것은 습관이 됐다라고 얘기해요. 습관이 됐다라고 얘기해요. 그건 이제 그 습관은 우리가 언어 습관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언어 환경에 의해서 생활 태도의 습관도 있지만 언어 습관이라는 게 생겨요. 근데 이 언어 습관에 의해서 사고 방식이 생겨요. 생각. 그럼 그 사고 방식이 계속해서 그 사고방식으로 생활을 하다 보면 그것을 그 사람이 이제 철학의 수준에 가게 됩니다. 여러분 철학의 수준이 신앙의 수준의 한 급 아래예요. 그 철학의 수준이 굉장히 강해지다 보면은 어떤 식으로든 그 신앙의 형태로 거기서 올라가게 돼요. 믿음의 형태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 밑에서 또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위로 갈수록 더 강한 우리 잠재력을 일으키는 강한 힘이 되긴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그랬잖아요. 믿음이라는 것은 의심이 없는 상태인데 의심을 지우기가 너무 어렵더라는 거예요. 의심을 지우기가. 그래서 의심을 지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아까 오디세우스의 결박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자기 몸을 어딘가에 가두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몸을. 공부법 책에 보면 그게 나옵니다.
스마트폰을 옆에 놓고 공부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스마트폰이 다른 세계로 연결되는 창문인 거예요. 그 창문을 통해서 자기 영혼이 달아나버리는 거예요. 이게 내가 꼭 그걸 외워야 되는 게 있어. 그러면 근데 동시에 옆에 스마트폰이 있어. 이거 어리석은 짓이라는 것이죠. 그 시간만큼 이게 없어야 된다는 것이죠. 물론 어떤 뭔가를 외워야 되고 어떤 책을 이해해야 된다는 전제하에. 그런데 만약에 그 친구의 달란트는 책을 외우는 게 아니라 스마트폰 속에가 달란트가 있을 수가 있어요. 지금은 그 비율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고. 스마트폰을 잘 알아야만이 얘는 세상에 적응할 수 있는 달란트를 타고 난단 말이에요. 요즘 애들은 더 많이. 그럼 그런 애들은 책을 읽는 게 아니라 스마트폰으로 365일 살게 해줘야 돼요. 이불 속에서도 스마트폰 두 개를 주고. 야, 하나 가지고 가면 심심하잖아. 스마트폰 한 세 개 가지고 놀아야지. 패드 하나 큰 거 하나 주고. 야, 스마트폰으로 게임하면은 스킬이 너무 작잖아. 우리 저기 롯데타워에 그 가상현실 게임기가 최근에 들어왔다는데 이번 주에는 엄마랑 거기 가자. 거기 가서 한 20, 30만 원 내고 우리 가상현실 게임을 한번 해보자. 그런 달란트를 타고난 애가 있어요. 예, 네. 그거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공부할 애가 있고 게임을 할 애가 있어요. 그 게임을 하면은 어떻게 되죠? 여러분, 우리나라에서요. 제가 이건 계속 얘기하는 건데 자동차 회사하고 반도체 회사, 전자 회사가 망하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급부상할 회사는 게임 회사입니다. 즉, 내가 우리 자식을 해외에 보내지 않고 저기 베트남이나 아프리카에, 그러니까 그 한국에서 의과대학을 졸업시켰더니 이런 내가 병원을 차려줄 돈이 없는 거야. 내가 명문대 의대를 나왔는데 내가 돈이 없네. 취직시켜볼까 했더니 인공지능 의사가 와 있는 거네, 거기 병원에. 지금 10년도부터 배치되기 시작합니다. 인공지능이 자가 수술할 거예요. 지금 의사가 뒤에서 수술을 하지만 로봇 수술. 나중에는 인공지능이 로봇 수술을 직접 하게 돼요. 그러면 지금 의사가 실업되고 파산되는 것보다 거의 5배 이상이 될 겁니다. 10년 후에. 지금 매년 200개의 병원이 문을 닫고 있어요. 소규모 병원이. 안 가요. 왓슨이 없으면, 암 진단해주는 그 인공지능이 없으면 안 가버려, 병원은. 왜? 소문이 나버렸어. 인공지능이 암 진단을 너무 잘한다고 소문이 나버린 거야, 이미. 실패율이 없대더라. 그 소문이 지금 쫙 퍼져 있습니다. 베테랑 암 전문 의사 12명이 내린 결론을 왓슨이 딱 반박한 거예요. 그 사건이 있었어요. 아마 미국에서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환자가 갈등을 하는 겁니다. 여기는 12명의 베테랑 의사, 여기는 왓슨 컴퓨터, 아이언 컴퓨터. 근데 컴퓨터가 암 공부를 훨씬 더 많이 했대. 지금 왓슨이 검진한 암 환자가 거의 한 500만 명 정도 될 겁니다. 자, 의사가 평생 암 환자를 검진하면 몇 명 정도 될 것 같아요? 아마 10만 명이 안 넘죠. 매일매일 해도. 자기가 막 공부하는 것까지 다 포함해서. 근데 여기 500만 명의 암 환자를 벌써 진단을 했다는 거예요. 누구를 믿겠어요? 그랬더니 환자가 90%가 왔으면 하더라고요. 90%가. 그랬더니 맞아. 나중에 치료해보다 보니까 의사 말이 틀리고, 의사 12명 말이 틀리고, 환자 이 왔으면 말이 맞아버렸어요. 이게 소문이 쫙 나버린 겁니다. 전 세계에. 사람 말 안 믿어요, 이제는. 환자들도. 그게 10년 후에요. 폭력과 될게. 그래서 우리 애가 공부를 잘해서 의과대학을 갔는데 벌써 내가 200억이 없는 거야. 병원을 차려줘야 되는데. 병원을 차려주고 왓슨도 도입해주고 로봇 수술기도 도입해주고 그거 하나에 5억 10억씩 합니다. 기계가. 5억 10억씩이에요. 100억 가지고 병원을 차려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200억 정도 들여서 우리 의과대학 나온 애를 병원을 만들어주지 않으면 취직이 안 돼. 갈 때가 아프리카밖에 없어. 아프리카밖에. 그럼 뭐, 자, 제가 게임에서 얘기를 왜 하느냐. 얘를 아무것도 안 가르치고 학교도 안 보내고 게임 전문가를 만들었어. 초등학교 때부터. 너는 학교에 가면 내가 담임 선생님한테 얘기를 해놓을 테니까 맨 뒤에 앉아서 스마트폰으로 이어폰 끼고 게임만 해라. 엄마 아빠가 담임 선생님한테 얘기를 해놨어. 걱정하지 마. 너는 스마트폰 압수 안 할 거야. 예를 들자면 얘가 초등학교 때 게임만 했네. 막
10년 후에 보니까 우리나라에 대기업이서 돈을 좀 많이 나고 게임 회사가 중국 지금 중국하고 한국이 경쟁하고 있거든요. 중국 게임 회사하고 한국 게임 회사가 있는데 얘가 게임만 하다가 그 고등학교를 보내다 보니까 공부를 전혀 안 했어. 그랬더니 어느 게임 회사가 크다 보니까 게임 전문 학과가 생기는데 입학 사정관자로 뽑는데 게임만 사람은 합격을 시켜준다는 거예요. 예전에 없었는데 갑자기 그런 건 어디서부터 생기기 시작하냐면요. 연세대부터 생기기 시작합니다. 연세대가 좀 빨라요. 새로운 학과 연세대가 빠르고 그 다음에 고려대 그 다음에 서울대 이렇게 순서대로 생기고 물론 연세대보다 좀 빠른 데가 있어요. 건국대 이런 데가 좀 빠른 데가 거기 어떻게든 신입생을 유치해야 되니까 새로운 학과를 만들어서 막 특별 뭐 줘가지고 애들 막 뽑아줘요. 그랬더니 우리 애는 공부 하나도 안 하고 뭐 의대 갈 실력은 아니고 전문대 갈 실력도 안 되고 게임만 했어. 얘는 우리 옆집 집사님 애는 서울대 의대를 갔어. 근데 옆집 집사님 200억이 없어. 없어. 취직이 안 되는 엄마가 그냥 자기 아프리카에 가서 의료 봉사하다 보면 거기서 병원 하나 차릴 수 있을 거야. 엄마가 한 1억만 하면 어떻게 한국에서 마련해줘봐. 그러고서 아프리카 갔어 얘는. 그런데 공부 하나도 안 하고 그 게임만 하던 애가 중국 기업하고 한국 기업에서 오라고 난리야. 왜? 얘가 대학을 나왔어. 어떻게 나왔어? 연세대 사과를 만들어버린 거야. 점수 아무것도 안 볼 테니까 게임만 잘, 게임 경험이 많은 애로 우리를 뽑아줘. 그랬더니 정원이 갑자기 게임 사람이 잘 되다 보니까 연세대 생기더니 고려대 생기더니 서울대도까지 생겨버렸네. 골라서 가야 돼. 스카이 대학을 내가 게임만 했는데 골라서 가. 여러분 이게 제가 제 예측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를 그 15세 공부 혁명이라는 건 뭐냐면은 자 15세가 됐으니까 너가 이제 영어 단어를 더 심각하게 외우고 수학 공부를 해야 되라고만 가지 마세요. 정말 그 아이의 달란트를 성령의 입장에서 좀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성령의 입장에서 좀 봐주시고 기다려주시고 그 자녀의 친구가 되려면은 제가 자유와 사랑이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제가 사랑은 있을 거라고 100% 확신하는데 문제는 프리가 없단 말이죠. 아이의 선택권을 존중해주는 마음이 부족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셔야 되고 제가 지금 뭐 하나를 빼먹었는데 자 우리 DNA를 바꾸는 것 중에서 맨 밑에 환경이죠. 환경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제가 좀 진지하게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어요. 환경에 대해서. 그것과 관련된 페이지가 뭐가 있을까? 그러니까 지금 오늘은 미래학 강의는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게 미래학 강의인데 앞으로 막 굉장히 많은 게 바뀝니다. 교육 무료화되는 순서입니다. 이게 지금 현재 교육이 무료화되고 그 다음에 지능이 무료화돼요. 인공지능이. 공짜로 서비스 해주게 돼요. 인공지능 서비스를 기업에서 공짜로 줄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면 인공지능을 공짜로 지능을 공짜로 주지 않으면 고객을 확보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금 몇 개의 기업이 경쟁을 하고 있어요. 구글이나 아이비엠이나. 근데 이 기업들이 반드시 스마트폰에 지능을 공짜로 집어넣게 되고 지금 일부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삼성폰의 그 빅스리인가 뭐 있죠. 음성 인공지능. 아주 초보적인 단계. 금방 이제 지능이 공짜화가 되고 전기는 태양광 때문에 공짜화가 되고 시중 서비스 해주는 거 이게 3차 산업 서비스업 전체가 단가가 낮아질 확률이 높아요. 인건비가 안 나온다는 얘기죠. 로봇이 서비스하게 되니까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실험의 시대가 이제 환경은 이렇게 쭉 변해갑니다. 변해가는데 나중에는 의료까지 공짜가 되고 나중에는 음식이 또 공짜가 돼요. 음식이 먹는 것까지 새로운 기술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변해가는 환경 속에서 우리 아이들한테 지금 저는 오전 강의가 성경적 진로지도였는데 이걸 이 도표 좀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그 책에도 있어요. 이게
인공지능 로봇 때문에 이렇게 월급의 전과로 가거든요. 월급의 전과로. 그러니까 비정규직이 늘어나고 프리랜서가 늘어나는 것은 막을 수 없는 전 세계적인 흐름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막아보겠다고 지금 문재인 정권이 하고 있잖아요. 수포로 돌아갑니다. 성공할 수가 없어요. 전 세계적인 흐름을 어떻게 해? 작은 나라에서 주가총액 2%밖에 안 되는데 한국이 대한민국이 전 세계 98%가 외국이고 불가능해요. 경제권이 워낙에 작기 때문에. 전에 IMF 때 IMF의 힘이 더 셌기 때문에 비정규직이 많이 생긴 거 아닙니까? 그때 힘이 더 센 트렌드라는 게 있는 것이거든요. 안 돼요. 자, 이런 환경에서는 그래서 어떤 얘기를 좀 해주고 싶냐면은 간단하게는 다시 그 아까 그 페이지로 좀 넘어가서 이것부터 할까? 이것도 아마 그 책에 없을 것 같은데 우리 인간의 바람직한 심리적인 원형이 있어요. 성장기에 따라서 그게 이건 뭐 이제 칼 융이나 뭐 프로이트 계열의 심리학에서 나오는데 15세까지는 고아의 원형이래요. 자기 정체성이 없는 거예요. 저 사람이 정말 엄마 아빠인지조차 확신을 못해요. 심리적 원형적으로 그런데요. 얘네들이. 그러다가 10살이 딱 넘어가면은 이게 호르몬이 바뀌게 되면서 전사의 원형이 됩니다. 아,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되는구나. 이게 들기 시작한다는 이 나이에. 아, 잠깐만요. 방랑자의 원형으로 들어갑니다. 방랑자. 그 무슨 얘기냐면 자기 정체성을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20살이 넘어서부터 전사의 원형이 되는 거예요. 10살이 넘으면 방랑자의 원형. 막 이것저것 하고 싶어 해, 애들이. 지금 무슨 얘기냐면 15세 문구혁명의 이 강의의 목적이 지금 15세 전후에 여러분들 자녀는 방랑자의 원형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뭘 해야 될지 정확하게 명확하지가 않고 막 세상을 방랑하게 돼 있어요. 근데 얘네들이 방랑하면서 경험하는 게 뭐냐면 부모들보다 더 많이 경험하는 게 뭐냐면 이 세상이 어떻게 변해갈 것이다 라는 거를 더 잘 파악한다는 거예요. 애들이 먼저. 그러니까 요즘 애들이 왜 게임만 하냐면은 우리나라에 게임 대기업만 남고 나머지가 사라질 거라는 걸 예측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도 대기업에 취업하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게임만 하는 거야, 애들이. 그 경험이 없으면 대기업에 못 가니까.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얘네들이 방랑을 하고 있는데 지금 세상 변화를 더 느끼는 겁니다. 더 순수하니까, 영혼이 순수하다 보니까 어른들과 더 잘 느껴요. 그런데 우리 그 교회 다니는 집사님들이 할지라도 좀 세상에 많이 찌들었어요. 왜?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밖에 안 오니까. 몇 번밖에 안 오니까. 되게 세상에서 살아야 되잖아요. 돈 벌어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많이 이렇게 두뇌가 많이 오염돼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순수하게 미래가 느껴지지 않는 거죠. 잘.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전사의 원형으로 넘어가는데 나이 20살이 넘게 되면 이때는 뭐 누구는 어디 갔다더라, 어느 대학 갔다더라, 누구는 무슨 직장 갔다더라 막 이렇게 비교하고 막 질투하고 하는 그런 그게 전사의 원형의 시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전사의 원형이 앞으로는 좀 안 맞아떨어져요.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세상이 지금 변해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세상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키덜트의 세상이라고 그래가지고 인간은 죽을 때까지 방랑자의 원형 속에서 살다가 죽을 확률이 높아요. 앞으로 방랑자. 무슨 얘기냐? 안정적인 직장이라는 게 사라져버려요. 우리가요. 자, 희생자의 원형, 30살부터 45세까지 희생자의 원형인데 이 희생자의 원형이 뭐냐면 가정, 결혼을 하고 나서 애를 키울 때 이런 마인드에 많이 빠진대요. 내가 희생하고 있어, 가족을 위해서. 이런 마음이 떠나질 않는 거예요, 머릿속으로. 이 중에서 꽤 있을 거예요, 지금 그 희생자의 원형 사이에 있는 사람들. 근데 자기가 왠지 막 희생하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막 드는 거예요, 막 억울해, 막 괜히. 대부분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 나이 때가. 그러다가 자기가 어떻게 해도 아 인생이 이런 거구나 하면서 방관자의 원형으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40살이 넘으면 이렇게 살다 죽지 뭐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나이가 어느 정도 들다 보면 약간 보수화되죠. 세상이 안 변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중에서
굉장히 자기 삶을 아무튼 믿음을 씨앗을 잘 키워온 사람들이 50세가 넘어서 마법사의 운영으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이 마법사의 운영으로 넘어가면 그냥 일상에 감사하대요. 사는 게. 매 순간에 감사하고 불만이 없어진대. 그게 사실 마법사의 운영입니다. 삶이 감사함으로 채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과거에 많이 근데 이 마법사의 운영으로 가려면 이 심리 모델이 우리한테 가르쳐주는 게 뭐냐면은 방랑자 시기를 거쳐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이 계단을 건너뛰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자녀 교육에서 실패하는 게 뭐냐면 방랑을 허락을 안 해버려요. 방랑을. 그럼 이 방랑자의 원형을 쏙 빼고 그러니까 이걸 두 번째 계단을 없애버리는 거야. 첫 번째 계단은 누구나 다 겪어요. 그냥 자연적으로 겪는 거예요. 두 번째 계단을 싹 없앴어. 그리고 너는 이제부터 전사야 이러는 거예요.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너 이제부터 전사야. 너는 공부를 해야 돼. 너는 무기를, 너의 인생의 무기를 장착해야 돼. 그래서 막 학원을 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방랑자의 원형이 없고 전사의 원형을 딱 건너뛰어버린 거예요. 결혼해야 돼. 좋은 직장을 잡아야 결혼을 잘해. 그러면서 이제 내복을 사줘야지. 그러면서 이제 너가 나이가 됐으니까 이제 부모님한테 용돈도 좀 줘야 되고 손자 손녀도 좀 잘 키워야 되고 그러면서 이제 희생자의 원형으로 들어가고 그러다가 이제 대기업에서 잘 적응하고 직장생활 반반자의 원형으로 들어가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관찰을 해보니까 방랑자의 원형 시기를 거치지 못하면 마법사의 원형으로 절대 못 넘어가더라는 겁니다. 평생 불만을 갖고 살는데요. 평생. 도대체 왜 평생 불만을 갖고 사는가 봤더니 엄마가 이렇게 하라고 했잖아. 이게 머릿속에 떠나진 않아. 아빠가 이 길로 가라고 했잖아. 아빠도 이 길로 가라고 해서 지금 막 되게 망해가지고 나 지금 실업자하고 있잖아. 지금. 아빠가 이과 가라고 했지. 아빠가 의대 가라고 했잖아. 법대 가라고 했잖아. 지금 인공지능 판사하고 인공지능 의사가 나와가지고 법대 의대 나온 사람 90%가 실업자야 지금. 사실은 95%가 실업자 됩니다. 5%밖에 안 남아요. 그 대학 졸업생이 그렇게 보시면 돼. 그게 다가오는 미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들의 방랑을 허락하지 않고 탐색을 허락하지 않았을 때 언제까지 좋아 보이냐면요. 딱 한 50살까지 괜찮아 보여요. 우리 애가. 잘 사는 것 같아. 50살 넘어서 문제가 생깁니다. 부모를 요양원에 보내고 싶어요. 자꾸. 그게 내 친구가 아니거든. 안 데리고 살라 그래. 그러니까 이게 애들이 어렸을 때 그 부모가 사랑은 있는데 방랑을 허락하지 않으면 심리가 어떤 상태에 빠지냐면 감독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관리 감독. 엄마가 아니라. 그러니까 엄마 아빠는 가족이고 친구예요. 친구. 이거는 모든 자원을 같이 나눌 수 있는 한 솥밥. 그래서 식구잖아. 식구. 그런데 방랑자의 원형을 허락하지 않으면 즉 프리를 허락하지 않으면 관리 감독이 돼. 그런데 우리는 감독으로부터 늘 벗어나고 싶어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속에서 어머니가 침입기가 이제 시작된 거야. 나이가 이제 자식이 50대다 보니까 놀러 와라 그러면 이렇게 얘기해. 엄마 바빠. 지금 내가 세상에서 무슨 일하는지 몰라? 바쁘다. 아, 자꾸 안 가. 안 찾아가기 시작. 그러면서 조금 심해지면 요양원 딱 보내고 돈으로 딱 해결합니다. 그러면서 평생 어떻게 살아요? 감사함이 없어. 이 길을 내가 선택한 게 아니거든. 누가 나를 떠밀었어 이쪽으로. 그러니까 반성을 해도 그러니까 진로 선택을 부모가 해버리면 문제가 뭐냐면 뭔가 잘못됐을 때 반성이 아니라 탓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탓을 할 때 그 사람의 두뇌 속에서 제일 줄어드는 게 뭐예요? 도파민하고 테스토스테론. 즉 무슨 얘기냐? 사랑하고 신념이 사라져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들을 전투력 있죠. 전쟁, 사랑, 신념을 해서 끝낼게요. 이제 여러분 영웅 드라마하고 신화를 쭉 보세요. 어떤 고난을 겪지 않고 영웅이 되는 거 보셨어요? 그 고난 속에서 사랑을 지키고자 전쟁을 기꺼이 하죠. 그리고 그 사랑과 신념을 끝까지 놓지 않거든요. 근데 그 영웅들은 반드시 겪는 시기가 방랑자 시기를 겪게 돼요. 그래서 저는 교회 안에서 그
제가 제안해보고 싶은 게 그 예수님이 40일 동안 그 광야에서 방랑한 그런 거 있잖아요. 저는 그런 체험들을, 체험 프로그램을 교회에서 좀 많이 개발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필그림 순례만 할 게 아니라 우리 애들이 사실 십자가 지고 지금 갈릴리 언덕 지금 맞죠? 그 요새 보니까 무슨 그 탤런트 그분이 직접 체험하던데 그러면서 십자가 그 하고 골고다 언덕 이렇게 올라가는데 골고다 언덕 맞구나. 제가 골고다 십자가 그 찬송가도 좋아하거든요. 아무튼 그 성가될 때 골고다 가는데 그 임 누군가 탤런트 있어요. 그분이 장로님이거든요. 네, 탤런트 아주 유명한 탤런트 있잖아요. 십자가를 냈는데 실제로 예수님이 냈던 거에 뭐 5분의 1인가 뭐 3분의 1인가 크기가 그런데도 못 올라갑니다. 너무 무거워가지고. 그런 걸 우리 애들이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애들한테 맞는 프로그램이 되는 것은요, 광야에서 일종의 생존 게임 같은 거 있잖아요. 여기서 적은 식량으로 한 달 동안 살아남기 뭐 이런 거. 그러니까 SOS 할 때만 버튼을 누르기. 그러면 이제 아 참 정글 체험, 정글의 법칙처럼 약간 광야 체험 같은 것이 예수님이 직접 어려서 이렇게 그 구세주가 될 때까지 성장했던 것 중에서 우리 아이들의 한번 감당할 만한 어떤 프로그램을 좀 만들어서 근본적으로 윌리엄 제임스가 얘기했던 전쟁과 사랑과 신념의 크기를 키울 수 있는 그것이 답이다라고 보는 것이고 지금 서울대를 준비하면 안 돼요. 처음에 얘기했죠. 서울대 영원성이 있는 애로 키워야 돼요. 감사합니다. 그럼 마치겠습니다. 네. 준비도 없이 그냥 끝내가지고 제가 당황했습니다. 제가 뒤에서 우리 박사님 강의를 쭉 들어보니까요. 야, 이거 EBS에서 나오는 미대 강연 혹시 아시나요? 저 그걸 즐겨보는데 거기서도 강의를 하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적이구나. 그래서 아주 귀감이 큰데요. 아주 귀한 강의인 것 같습니다. 우리 한번 다시 한번 큰 박수로 네, 감사합니다. Yeah.